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주중에 빨간 날이 있어서 하루 쉬고 만나 뵙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우선 오신 분들 댓글창에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신 분들 체크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거북이 왕자님이랑 마을님께서 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주식 랩으로 마을님 소원이 주식 랩 듣기셨나요? 네, 제가 이제 채팅창을 잠깐 읽어보니까 앞에 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구나. 지금 오신 분들도 한번 채팅창에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제가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제 또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있었던 가수가 있죠.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 씨가 내한 공연을 해서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보안이 정말 철저한 공연은 처음 봤어요. 그 가방을 아예 못 들고 들어가고요. 그 장우산도 못 들고 들어가고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액체류도 다 물 뚜껑을 연 상태에서만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리아나 그랜드 씨 그 맨체스터 공연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2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아티스트가 공안 수준의 그런 보안 검색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라이브는 굉장히 좋아서 저는 재밌게 보고 왔어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광복절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시필명님, 제스트라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오랜만이에요. 네, 임실필명님, 창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뽀야방님 반가요. 존자님 어서오세요. 오케이시럽님 하이 안녕하세요. 이그런터님 오빠야가 안 나온다고 네 그러셨는데요. 네, 오신 분들 벌떡이님 안녕하세요. 다운님 오늘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가혜씨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상큼하게 노란색을 입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왠지 월요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병 같은 수요병을 극복하는 아재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총 8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 좀 회전도 할 겸 또 한번 숨 좀 돌린 겸 다시 한번 같이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식인종이 우사인 볼트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자신 있게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북이 왕자님 가혜씨 렌즈 껴주셨는데요. 네, 저 렌즈 끼고 있어요. 존자님 하이루 언능 상큼하셨는데요. 아, 존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필명님 가혜씨 다른 곳으로 가면 난 키움을 떠날 거예요. 필명님 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게요. 네, 가지 마세요. 오늘 저랑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 뵈야죠, 그쵸? 네, 좋은 하루짱님 안녕하세요. 다혜님 하셨는데요. 다혜가 아니라 가혜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최가혜 캐스터입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예요. 묘수님. 묘수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패스트푸드예요. 식인종은 이제 인간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우사인 볼트는 패스트푸드겠죠. 네, 묘수님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여러분들 존자님도 패스트푸드 바로 맞춰주셨고요. 오케이시러님 만나겠다. 머스님 나사는 못 먹어 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 문제는 1번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돌 잔치를 영어로 하면요 총 5글자고요. 돌과 잔치를 떼어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금방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또 묘수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묘수님 아니 정말 고수신데요. 아재에게 그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뮤수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럭 페스티벌입니다. 그 돌이 영어로 럭이고 잔치가 페스티벌이니까 럭 페스티벌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그를 가장 사랑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존자님께서 대단하시다고 묘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드럼님 플래닛님은 스톤 페스티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쉽지만 네, 스톤도 영어로 돌이지만 이번에는 락 페스티벌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 바로 맞춰주세요. 뽀야방님 정답이에요. 바로 벌은 아니고요. 정말 아쉽게도 정말 한 끗 차이로 정답을 비껴가셨습니다. 뽀야방님 조금만 힘내셔서요. 조금만 더 다른 정답 마구 던져주세요.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여수님 진짜 아재 개그 최강자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3연속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죠? 진짜 진심으로 놀랐는데요. 네, 글러브 교수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글을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글러브러브에서 글러브가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석유가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소요되는 시간은 며칠일까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도 맞추겠어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 왕자님이 누구야 글러브 맞춘 사람 했는데요. 묘수님이 지금 세 문제 연속 정답을 맞추시고 계세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묘수님께서 아재 개그에 정말 신이 나셨어요. 진짜 완전 잘 맞추세요. 여러분도 붐업하셔가지고 빨리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이 와중에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정답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럼님 5일 정답입니다. 네, 이번에는 묘수님을 먼저 교수님보다 정답을 맞추신 분 바로 드럼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5일입니다. 5일.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모자가 놀라면 무엇일까요? 네, 모자가 놀랐대요, 여러분. 모자가 놀라면 무엇일까요? 네, 저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어요. 지금 막 올라오는데 막 청현님, 임시필명님, 이에야스님, 청현님, 태경님, 임시필명님, 존자님, 거북이왕자님, 머니파워님, 존자님.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뮤수님께 경쟁 심리를 느껴서인지 정말 정답 심리가 이제 팽팽한데요. 네, 다음 문제는 누가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실까요? 이 와중에 여러분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엘프님인데요. 네, 모자가 놀라면요. 바로 모자가 이크 하고 놀라서 모자 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엘프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엘프님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 이 와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가지고요. 제가 빠르게 말하고 가장 빠르게 답하시는 분이 정답을 맞추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잘생긴 가위는 무엇일까요? 네, 머니파워님이 모자이크, 네, 키우키우키우키님이 키키키키 하셨고요. 플래니님이 노 모자이크, 네, 키우키우키우키님 썰렁하셨는데요. 여러분 원래 아재개그는 썰렁한 게 제맛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재개그 썰렁함에 흠뻑 취해보세요. 네, 황금마치님, 이 와중에 여러분 황금마차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저거를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약간 좌혼란이. 핸섬 가위, 네, 정답 하겠습니다. 네, 황금마차님,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빠방,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아재 퀴즈로 극복한 수요병 어떠셨나요? 이제 좀 오후장 열심히 할 준비 다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후장도 또 오늘 이제 몸도 풀었으니까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